맛깔스런 김치 보관을 위해 구매한 김치냉장고. 그러나 제대로 된 정리 방법을 몰라 김치냉장고 속은 언제나 엉망진창인데, 김치냉장고 200% 활용을 위한 산림고수의 특별한 비법. 이런 게 상하게 쉬워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육류. 이것만 발라주면 냉장 상태로 10일 이상 보관이 거뜬하다. 깔끔한 냉장고 사용을 위한 맞춤 수납과 청소의 노하우 지금 공개됩니다. 크리스티나 씨, 재료가 지금 많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케이크도 있고 식빵도 있고 설탕 다 있어요 여기. 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기능을 아예 분리해서 사용을 해요. 네, 일반 냉장고는 어떻게 쓰이고 김치 냉장고는 어떻게 쓰여요? 예. 네. 일반 냉장고에는 평소 가족들이 자주 먹게 되는 반찬, 또 뭐 빵이라든지 간식 이런 종류 보관하고, 김치 냉장고는 장기간 보관해 되잖아요. 네네. 일주일이 넘는 식재료라든지 예, 장기 보관해야 될 것은 아예 김치 냉장고 쪽으로. 저 혼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신선도도 오래가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분리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뭐 어디 있나 막 찾잖아요. 그럼 김생영 열면, 아, 그 옆에 거 열어봐. 알았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가 보통 가정에 다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넣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이제 김치 냉장고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게 사실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한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걸 보관을 잘못하면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이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보여주세요. 그럼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여기 투명 용기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첫째는 검정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 검정 비닐 사용하게 되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시간이 맞아요. 지나면. 그쵸. 그리고 열어보기가 귀찮아지고. 보관하는 것 중에서 제일 난해한 게요. 생선하고 고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검정 비닐로 싸서 그냥.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기를 사게 되는 경우 덩어리가 있던지 하면 그냥 왜 봉지째 잘 넣어놓게 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조금 먹고 싶은데 이렇게 떼기도 힘들고 칼질도 힘들어요. 예. 그런 때 대비해서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이렇게 고기를 저기 한 장씩 올리브유를 발라서. 그럼 맛의 변화는 없나요? 예, 그럼요. 오히려 육질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공기하고도 접촉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발라주시게 되면 또 다른 고기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떼기도 좋으시고. 요즘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개씩만. 예. 올리브오일 바르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평소에 크리스티나는 고기랑 생선 어떻게 보관해요? 싸서 바로 먹어요. 바로 먹어요. 아니,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네. 사실은 저는 제일 아까운 게요, 그 생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네. 꼭 생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 나오면 냉동을 시켜요. 그거 냉동고기잖아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냉동을 사든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퍼백에 한 번 더 담아서. 아, 지퍼백에. 네. 이런 지퍼백에. 네. 이것도 지퍼백도 이제 투명하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되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넣으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만큼 땅땅 얼진 않아요? 김치 냉장고에 살얼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이 돼요. 그래서 해동시킨 것보다 살얼음 기능에서 꺼내면 훨씬 맛있고 신선하고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올리브오일에 하나씩 좀 발라서. 그리고 올리브오일 바르는 거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네, 재밌으시죠? 재밌어요. 이제 이건 부피가 조금 작아서 네. 하나하나 패킹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같이 해도 괜찮은 게 네. 이제 올리브오일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 분리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패킹한다?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올리브오일 없으면 다른 기름으로는 안 돼요? 기름 다 어느 것이나 괜찮은데. 아, 그래도 예, 올리브오일이 제일 좋고. 네네. 또 이제 역시 자, 여기다가. 그럼 그거 한번 넣어주세요. 이제. 네. 손길이 굉장히 야무지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여기를 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잡으면 고기가 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맞아요. 딱 접어서 이렇게 나중에 패킹. 조만간 김한석 씨가 전문가로 네.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예,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고기나 생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야채
보관인데 대개 보면은 야채 일반 냉장고에서 금방 물러요. 맞아요. 예, 그런데 또 김치냉장고 보관하시면 굉장히 신선도 오래가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양배추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밑둥을 파왔어요. 예. 진짜로? 밑둥을 파셨네요? 예, 보통 이렇게 밑둥이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밑둥을 파서 이 자리에 키친타올이나 솜 같은 거 물에 적셔서 파인 이 자리에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습도도 그렇고 신선도도 오래 유지가 돼요. 이렇게? 예, 그렇게 안 짜셔도 됩니다. 채소가 이 습도를 계속 빨아들이니까 습기를.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랩으로 싸셔서 보관하시면 장기간 보관이 아주 이게 장기간 보관용입니다. 유리합니다. 네네. 그다음 배추. 예. 배추나 양배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네. 이건 무슨 종이죠? 예. 신문지 이런 신문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 종이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배추라든지 뭐 파, 시금치 이런 야채 같은 거 보관하실 때. 네. 예.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종이에 싸는 이유가 사실 궁금한데 사실 아무 종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신문지나? 신문지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는 거예요. 수분. 네. 수분을 잡아줘라. 네. 파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싸서 아주 예쁘게 보존하는 것 같아요. 네. 음식은 정말 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스프레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촉촉한 상태로 물을 뿌려주셔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며칠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은 가요. 일주일 이상. 예,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마늘 같은 거 남은 게 많으실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픈 게 좀 사용하다 보면 싹이 나든지 금방 물르게 돼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수납법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요 설탕을 준비했어요. 설탕이요? 네네네. 요 설탕을 반찬 용기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고 그다음 이제 종이나 종이요 신문지나 신문지도 상관없고요. 네. 예. 종이면 그 설탕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밑에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 되고 이게 마늘 싹이 나는 걸 방지한다고 해요. 마늘 싹.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이거 나 처음 알았네. 그러네요. 오, 진짜 신기해요. 네, 이렇게 보관하시게 되면 투명 용기라 내용물도 보이고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싹도 방지하고. 야 이게 신기하네. 그렇죠. 지금 아직 그 설탕은 밑에 그 조금 잔잔하게 깔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티냐. 수납 용기에 담으셔도 되고 일단 이렇게 포장하는 법까지만 하고 일단 자리 잡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만 넣고 다른 거는 같이 넣지 않도록. 야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한 야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랍 있는 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보관도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부피가 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야채 칸으로 정하셔서 여기는 이제 야채 칸, 여기는 생활용품 보관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일반 용품들 보관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관리가 쉬워져요. 그렇죠. 따로 놓는 게 좋아요. 네. 이거 와인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공기를 접촉하게 되면 굉장히 맛이나 향이 금세 변질이 되고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대한 밀봉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더 밀봉하시고 싶으실 경우는 집에 초 있으시죠? 네. 초를 이용해서 촛농을 둘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와인병에는요, 이 촛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러면은 더 보관이. 근데 이거 따기가 쉬운가요? 어차피 옆을 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위쪽으로 와인을 따기 때문에 따는 거는 괜찮으시고 이 와인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에도 맛이 변한다고 해요. 문 열 때마다 또 냉장고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지에 싸거나 또 최대한 또 빛을 받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신문지나 종이를 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바로 또 실행을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너무 매끈하게 싸면 안 되겠네요. 최대한 고정된 자리를 정해주는 게 좋죠. 와인을 싸는데 류현진 선수로 싸서 죄송합니다. 류현진 선수 경기는 MBC에서.
이렇게 이렇게 싸면 되나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가능하다면 눕혀서 네. 보관하시는 게 좋고 네네네. 그렇지 않다면 정 누울 자리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는 이렇게 세워서 예.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자리 안쪽이라든지 예. 그렇게 보관하시면 아. 항상 문 안에 예. 넣는데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예. 문이어도 좀 이렇게 안쪽이면 덜 흔들리니까 네네네네.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예. 오케이. 아, 천농을 이용한 방법이 있네요. 네. 예. 남은 식빵이 꼭 생겨요. 아, 그럴 경우 예, 탈취제로 아, 예, 냉장고가 뭐 음식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가 배이기 쉽잖아요. 이게 탈취제가 된다고요? 네, 또 그냥 버리긴 아깝고 또 탈취제를 또 그냥 사거나 화학 제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는 식재료가 안전하니까. 아, 식빵이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야, 탈취제 네.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놓는 게 나아요? 예, 그럼요. 박스는 탈취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네. 탈취제 역할이 아니죠. 보관용이죠. 공기가 안 통하니까. 크리스티나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주부 반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은 식빵을 호일로 네. 이렇게 싸주신 다음에 이게 탈취제 역할을 한다는데 과연 네. 이것도 싸는 거거든요. 이러면 탈취제 역할을 어떻게 하나? 네. 구멍을 내서 그래야 식빵이 그 습도를 빨아들이고 냄새를 빨아들이니까. 야, 이거 네. 좋은 팁이네. 아, 그거 좀 한번 놔보시겠어요? 네. 탈취제를 놔도 네.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넣을까요? 예,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넣고 싶은데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넣을게요. 예. 식빵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탈취제로? 계속 놓으면 곰팡이 쓸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일주일 안에 일주일 교환을 안에. 해주시는 게 네. 좋고 이렇게 바깥쪽보다는 그래도 안쪽에 넣으시는 게 또 앞에 또 다른 반찬 같은 거 보관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 냉장고는 먹거리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재료로 청소하는 걸 선호해요. 네네네. 그래서 먹는 재료로 다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양념 중에 식초가 있으시죠? 아, 식초요? 네. 네. 잠깐만요. 그 식초하고 물하고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섞어야 됩니까? 꼭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식초가 한 요만큼 들어가면 한 10배 이상의 물을 넣어요. 아, 1대 네. 10 정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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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줘 보시죠. 어떻게 네.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예. 그래서 이런 식초를 넣으시고요. 네, 식초를 네. 넣고. 식초도 넣으시고. 예. 예. 물도 넣으시고. 물은 예, 더 많이 넣으셔도 물은 되고요. 물은 한 아까 1대 10이라고 했으니까 예, 10개 예. 정도. 네, 예. 이렇게 드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먹다 남은 알콜 같은 거 예,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이 정도. 예. 그리고 임의적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청소 네.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아닐까요? 근데 의외로 냉장고가 불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세척할 수 있는 지금 재료를 섞었잖아요. 식초의 향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뭐 괜찮은 정도. 요거는 이제 닦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제가 한번 시범을 보면 이제 뭐 냉장고 구석구석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실은 냉장고에서 가장 때가 많이 끼는 데가 요런 데예요. 요런. 진짜 잘 알아요. 네, 요런 데. 요런 데. 진짜 이제는 저기 청소도 다 시키나 봐요. 예. 지금 여기 금방 그 김치 아까 넣으시면서 김치가 조금 묻었거든요. 네. 금방 닦여요, 이런 게. 네. 네. 역시 주부 마음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솜씨가 네. 익숙해요. 예. 네. 여기 눈에 보이는 잘 닦는데, 요런 데 밑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하세요. 네. 그럼 여길 닦아줘야 돼요. 한석 씨, 저희 집에도 한번 와주세요. 그러게. 우리 한번 휙 돌아주세요. 진짜 저희가. 그리고 이런 고무 사이사이도 네. 사실은 그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많이 껴요. 요건 수시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야, 오늘 뭐 김치뿐이 아니고 그 네. 살림 노하우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크리스티나 씨는 어땠습니까? 오, 세상에!
오늘은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김치도 배우고 김치 냉장고 처리하는 거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 네. 저도 노력해서 네, 백점 주부 될 거예요. 네. 아, 다행히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는 김치들을 잘 안 담그잖아요, 집에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김장하고 이러면 막 집안 축제였어요. 그럼요. 이쪽에서 배추국 끓이고 네. 이쪽에서 수육 삶고 이쪽에서 전 부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 우리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 네. 몇 폭이나 하세요? 보통 한 2천 폭이 하고요. 어, 동치미 같은 건 한 보통 300단 정도. 예. 김치도 맛있게 담아서 많이 드셔야 돼요. 김치도 효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천연 효수잖아요. 뭐 다른 뭐 설탕 같은 거 안 들어가도.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먹더라 이렇게 너무 먹어서 뚱뚱하지 아직 아픈 데는 없어요. 어허. 예.